949년 자신의 형인 정종의 뒤를 이어 25살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광종은 백성들의 불만을 샀던 천도 계획을 취소하고 궁궐공사로 무분별하게 동원된 백성들을 해방시키니 백성들은 광종의 즉위를 축하하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닦고자 여러가지의 개혁정책들을 쏟아내게 되었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호족들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인 해동과 정종이 왕위에 오르던 때에 그들을 지지하던 호족들이 자신들이 믿은 왕씨를 왕으로 만들고자 벌이는 암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호족의 힘이 커지면 왕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힘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니 그 첫 번째가 바로 누비, 안건법이었습니다. 호족들은 후삼국 시대를 거치며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거나 과도한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백성들을 강제로 데려다 누비로 삼게 되는데 당시 이들은 호족들의 재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평시에는 농사를 지으며 호족들의 일손이 되고 전쟁이 나면 호족들의 사병으로 변신해 전장에 나가 싸우는 병사가 됩니다. 그리하여 호족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 및 군사 기반을 탈탈 털어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사회적 신분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으로 노비 안건법을 실시, 무분별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양인 계층으로 면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956년 당시 5대 10국 시대의 마지막 5대였던 후주에서 사신을 보내 광종을 고려 국왕으로 임명하겠다며 사신단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고려로 들어온 중국인들 중 쌍기의 능력에 반해 그를 적극적으로 귀화시키게 됩니다. 이후 시대리 평사라 하여 시험을 주관하는 관직에 등용하여 당나라 때부터 실시된 과거제를 고려에 도입함으로써 한반도 최초로 958년 광종에 의해 과거제가 실시, 여기에 급제한 유능한 인재들을 자신의 정치적 세력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과거제는 이후 한반도가 관료제 국가의 기틀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1894년 조선의 갑오개혁으로 인해 과거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약 1000년간 관리 선발 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960년 호족들의 사치를 막고자 신하들의 공복을 새로이 제정하여 보라, 빨강, 주황, 초록손으로 나누어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 나갔으나 이를 반대하는 호족들은 대대적으로 숙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틀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한 광종은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 사용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알렸으며 수도를 개편해 개경은 황도, 서경은 서도로 개칭하며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광종의 칭제 건언에 따라 당시 중국을 통일한 후주의 송나라와 거란이 크게 반발하게 되는데 광종은 송나라와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자 송나라 황제의 연호를 가져다 쓰며 칭제 권한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주었으나 고려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광종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호족들은 세월을 거듭할수록 큰 불만을 갖게 되었지만 이미 백성들의 크나큰 지지와 과거제로 선발된 신진 관료들 그리고 새로이 합류한 귀화 중국인들의 절대적 지지로 인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60년 당시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권신이 권력서열 6위 왕동과 7위 준홍이 역모를 모의하고 있다며 광종에게 고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직접 친국한 광종에 의해 이 둘은 귀향을 가게 되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광종의 개혁정치는 공포정치로 전환되며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호족들을 대대적으로 숙청, 피해 군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광종의 무분별한 숙청으로 호족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둘씩 반기를 들게 되자 광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궁궐 수리를 이유로 당시 당숙이었던 왕유계 집으로 이주해 호족 숙청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964년 태조 왕건 시절부터 왕건의 곁에서 큰 공을 세우던 박수경은 광종이 즉위할 때부터 광종의 든든한 정치적 조력자로서 당시 고려에서 큰 권력을 가진 황해도의 호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종의 무분별한 숙청으로 박수경 가문에서조차 광종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광종은 박수경의 아들 3명이 역모를 모의하고 있다 하여 사형을 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들 3명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큰 충격을 받은 박수경도 그에 병사하면서 광종의 호족 억압 정책으로 불만은 늘어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입 밖으로 그 불만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숙청으로 태조 왕건 시절부터 공신으로 책봉된 문무백관이 약 3,000명가량 되었으나 광종 집권 말년에는 약 40여 명만 남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광종의 숙청은 실로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기 초반 치세를 통해 국가를 빠르게 안정시켜 나갔던 광종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막강한 왕권을 완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호족들을 숙청함으로써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공존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는 죽기 전까지 불교를 더욱 신봉하여 대대적인 사찰 건립 등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도 하였으나 사찰 중수 및 공양 시주가 늘어나며 지나치게 불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뭐 아니면 도, 노빠꾸 없는 광종의 일대기도 그가 51세가 되는 975년 병사하며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결국 그의 아들 경종이 고려 제5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